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. 스페인 매체는 한국에서 온 이강인의 유니폼이 빠르게 팔리고 있다. 그의 인기에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2위가 됐다. 이어 김민재가 3위에 올랐다라고 전했다. 이어 파리 생제르맹으로 온 이강인의 인기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킬 기세다라고 덧붙였다. 파리 생제르맹과 전북 현대의 친선 경기가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앞은 PSG 유니폼을 착용한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. PSG는 이강인의 합류로 PSG는 한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팬층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. 그는 첫 번째 한국 축구 선수다.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. 이강인은 중앙과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는 멀티 성향으로 최근 스피드, 몸싸움, 수비 가담까지 보완하면서 한 단계 높은 선수로 도약했다. 드리블할 때는 양발로 공을 다루며 어떤 상황이든 속도 차이가 작아서 상대 수비진이 그를 막기 버거워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.